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공인 중개사 황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줄 주택은 양서면 증동리의 주택인데요. 우리 집 입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생활권하고 양평 IC까지 차량 한 7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350m가량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있는데요. 주차는 이렇게 앞쪽으로 따로 빼놓은 공간에 두 대가량 주차 가능하고요. 자전거 보강함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집 하남 스타필드까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잠실까지도 차량 한 4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고요. 생활하기 편리한 지역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살짝 언덕으로 올라와 있어서 앞에 시야 막힘없이 뻥 뚫려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185평입니다. 건축 면적 45평이고요. 지금 준공 준비 중인 주택입니다. 거실 기준 주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주구조는 목조이고요. LPG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정화조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주택 토지 모양 네모 반듯하니 예쁩니다. 잔디마당에서 반계단 올라가면 우리 집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마당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꼼꼼하게 깔끔하게 굉장히 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집 측면 쪽으로 이렇게 텃밭 널찍하게 뽑아 놓으셨습니다. 뒤쪽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증동리 마을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널찍한 데크 설치해 놓으셨고요. 데크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어닝도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쪽 측면은 팥에서 깔아 놓으셔가지고 풀 관리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 창고 있고요.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하고 거실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통창해 놓으셔가지고요. 개방감 있게 해 놓으셨고요. 싱크대의 색상도 아주 컬러풀합니다.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요. 주방 바로 옆쪽에는 다용도실 세탁실 있습니다. 이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해 놓으셨습니다. 대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 주방 반대쪽으로는 이제 거실과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중앙에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입니다. 양쪽 면으로 창호 크게 내놓으셔가지고요. 굉장히 개방감 있고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층에 우리 집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널찍하고요. 옆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부부 욕실 공간 있고요. 바로 옆에는 히노키 욕조 있는 또 색다른 곳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도 깔끔하고요. 이곳이 지금 히노키 욕조가 있는
공간입니다. 창고 널찍하게 돼 있어서요. 웬만한 온천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래층과 2층을 이렇게 중문으로 분리해 놓으셨고요.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고요. 작은 다락방도 하나 있습니다. 방 크기도 작진 않아요. 이렇게 거실도 하나 중앙에 있고요. 자, 2층이 첫 번째 방인데요. 이 방 굉장히 널찍합니다.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2층의 거실이고요. 옆쪽으로 작은 문, 여기 다락방입니다. 창고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락방,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두 번째 방, 이 방도 작진 않아요. 등이 굉장히 예쁜데요. 2층의 세 번째 방입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2층의 마지막 공용 화장실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